지난 시간에 주택조합 일부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320페이지 하실 차례이시죠? 320페이지의 4번부터 함께 보십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신고받은 시, 군, 구청장은 적법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수리 여부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3이 될 텐데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는 집행기구로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과 의결기구인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 나뉘듯이 집행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임원이고 의결하는 것이 총회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조합원은 국민에 해당되게 되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는데 저 조합원 모집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전과 조합 설립 인가 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의 통제 받고 조합원 모집하는 반면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 조합원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이기 때문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 방식으로 조합원 모집하게 되는데 이미 조합 설립 인가 받았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320페이지에 4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한다. 이러한 것은 조합원 모집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이란 말과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하게 되지 경쟁 입찰이란 말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함께 보십니다.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각각 추천 없습니다. 조합원이란 말을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까? 인가 이후입니까? 인가 이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단순히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채 소유한 자로 분류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의 경우에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방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환급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당연히 맞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답은 3번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조합원 모집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과 인가 후로 각각 구분해서 조합원 모집 방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 해산하려면 그냥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인가이지만 국민대 공급받기 위한
예외 조건 달린 직장 퇴직조합은 신고하고 설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가 받아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두 군데 틀립니다. 임대주택은 제외시키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 추천 없습니다. 공법에서 공유란 말 보게 되면 대표하는 한 명만 일정한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유란 말 나오게 되면 뭐? 대표 1인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은 총원할 수 없다. 50% 관계없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없다는 말 보게 되면 항상 틀리는 것으로 반응습니다. 대신 열에 9번 틀리지만 하나는 맞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추가 모집했다고 하면 조합 구성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 인가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변경 인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되어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잠깐 살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자유롭게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하면 그때는 권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자 할 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정 세대라 하면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세 건설을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결정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공사비용을 부담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주택건설 세대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공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하게 되면 당첨자로 결정되었을 때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 계약금 내게 되면 그때부터 분양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분양권을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 저 공급계약 체결하기 전에 청약통장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분양권을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저 입주자 지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 이외에는 주택이라 해서
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달리 조합 설립 인가받았다 할지라도 공사 비용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가 바로 입주자 지위와 똑같은 법적 위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 때까지 그것을 청약통장과 같은 지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일 때는 양도할 수 없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투기 과열 지구라 표현하는데 그 투기 과열 지구에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뭐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반면 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라 할지라도 거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입주자 지위 전 단계에 해당되게 되는 청약통장 또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반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적 이익을 공법에서는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하는데 그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설립 인가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 날까지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교체,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로 인정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공사비용 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공법상 혜택을 주어진 상태이고 반면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했다면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때부터는 권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5번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이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말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추가 모집하는 것과 중원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은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 50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겠다고 조합원을 300명 모집했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200세대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돈 낼 사람 추가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추가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추가 모집에 대한 승인 받고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설계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어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제출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한 사람을 토대로 해서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이렇게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추가 모집 대상자는 다 주택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한 자도 무주택 세대주 등이어야 하고 이들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 때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1월 1일 날 했고 조합 설립 인가를 1월 15일 날 받았는데 8월 달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자 하면 저 추가 모집한 사람도 분명 무주택 세대주의지만 이 사람 뺀 나머지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겠습니까?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1월 1일 날 기준으로 모두 무주택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8월 달에 추가 모집한 사람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인 때만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될 수 있습니다.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복습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습해 하실 때입니다. 잠깐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 사셨죠. 양과 1번 주택조합 종류이고 2번 주택조합의 주요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은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설립 신고인데 그냥 지역, 직장, 리 모든 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시군, 구청장에 인가 받아야 되고 2번 국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되어 있으시죠. 그때 직장 대조합 설립하는 때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냥 직장 대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민대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직장 대조합만 신고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 대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추천수입니다. 주택조합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 추천수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산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바꾸자 하는 때 설립하는 때만 대지 사용권 필요하고 해산 시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토지 사용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조합주택건설 안 하겠다 또는 목적한 사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없습니다. 언제만? 설립할 때만. 설립할 때는 조합주택건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예정지에 땅이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리 모덴택조합은 주민 동의 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설립된 리 모덴택조합이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의 동의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2. 설립된 리 모덴택조합이 리모델 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75%로 기억해 놓습니다. 지금은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3분의 1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매도 청구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리 모덴택 조합은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토지, 주택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을 봐주십니다. 8번 보십니다. 조합원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리 모덴택 조합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리 모덴택 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대행은 지역 주택 조합과 직장 주택 조합이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데 지역 지정대조합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민간이 사익을 창출하기 위한 업무 대행은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지 공공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 등에게 또는 중개업자 등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 공개 모집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13번 찾았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았다면 신속하게 조합주택 건설 사업 하기 위해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30%란 말만 하나 기억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3.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지역 주택 조합 조합원 될 수 있는 사람 찾으셨죠? 잠깐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가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추천 놓습니다. 주택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세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들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기준으로 누구이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만약 1월 1일이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이 1월 15일이며 8월 달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이어야 됩니다. 집이 여러 채인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 모집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다? 1월 1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쭉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모집한 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추가 모집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군 구청장에 뭐 받아야 된다? 승인받고 설계도서 제출되게 되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그리고 그 작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원은 500세대의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는데 10명이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면 490세대 만드는 것이다? 그래도 500세대 만들어야 된다. 500세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10명 탈퇴했다고 하면 공사비용을 낼 10명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걸 충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원은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없지만 저 충원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충원 가능한 사유를 법에 따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 충원 사유와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사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게 되었을 때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원하게 되었을 때 저 충원하는 자도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그들은 언제 기준으로? 이 사람도 추가 모집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추가 모집이건 충원이건 관계없이 충원 대상자의 자격 판단 지점은 충원할 때 기준으로 한다?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모집하게 되면 추가 모집할 수 있는 날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별표 1은 그냥 지나가시고 별표 2 차셨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중원되는 자가 조합원 장유권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 변경 인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조합은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은 언제를 기준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제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2번 잠깐 봐놓습니다. 다음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 충원 가능한데 1. 조합원 사망이라는 말 보셨고 2.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는 말 찾으셨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추천했습니다. 한 줄, 두 줄 밑에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해놓습니다.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로 하여금 충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 분류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그때는 무주택 세대주라 표현하지 않고 조합원이라 하며 그 조합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보통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됩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사용검사 받은 이후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저 입주자 지위는 뭐가 된다?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고 저 조합원 지위는 조합주택이 건설한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 비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비용을 이때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돈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입주자 지위. 저 입주자 지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를 분양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조합원 지위를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 그때는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이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전부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주택.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입주자 지위라 분류된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신 5번 지문과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추가 모집하게 되면 변경인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변경인가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답은 5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1번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공유주택 공급이라는 말 쓰게 되는 직장 대입조합은 설립, 해산 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 인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원과 관련된 요건에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 50% 이상. 그리고 3분의 공유란 말 보게 되면 대표 1인이란 말 나와야 되지 수인이 모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공유 이야기 나오면 항상 뭐 나와야 된다? 대표 1인 나와야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조합원 되는 것이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아예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등록사업조합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1번 틀립니다. 얘는 한 7년 전 이야기입니다. 7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이 아니라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는 맞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다. 20세대가 아니라 무엇으로? 30세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편집 과정에 30으로 좀 수정 안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주택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을 쓰게 되면 19번 틀린 지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는데 전체 100세대가 한동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분 빼버리고 나머지만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공사 도중에 소음, 먼지 참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빼놓고 리모델링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가능하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매도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 신고해야 한다.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말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무엇? 신고입니다. 4번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자의 공사계약 지킵니다. 이런 건 지킵니다. 그래서 탈퇴 가능하고 탈퇴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돈 환급 청구할 수 있죠.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집안은 혼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조합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얼마? 3분의 1.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창립총회 회의록. 맞다 틀리다? 아무 생각 없다. 2번. 조합규약. 법인은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비법인의 경우는 규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현재 비법인이기 때문에 규약이라는 말 쓰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 맞다, 틀리다. 얘를 틀리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다시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인가받아야 되고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있을 때만 직장주택조합은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구청장의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새로 조합주택 건설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제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필요로 합니다. 언제? 설립할 때. 반면 해산 변경하는 때는 대지 사용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바꾸자 한다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은 확보하고 최소 20명 확보한 때 지역 지정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합은 될 수 있는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면 조합은 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주택건설 예정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은 리모델링 대조합에는 필요 없고 언제만?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받는 때만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대조합을 인가 받고자 하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사용금사일부터 몇 년?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몇 년? 15년 경과돼야 되며 특별히 리모델링 대조합은 조합은 수에 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대조합은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동의 아파트 세대가 10세대밖에 안 된다면 10명으로 리모델링 대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될 수 있는 자는 현재 공동주택을 소유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복지세 소유자일 때만 조합은 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조합은 주민 동의 필요하죠. 주민 동의는 얼마? 3분의 1. 그래서 지금 8번은 문제 질문이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한다. 지역 직장주택 조합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는 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의 모든 땅이 이미 리모델링 사업의 용지로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리모델링 아닌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입니다. 얘를 리모델링조합 설립 시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라. 이 이야기는 틀린 것으로. 그리고 4번입니다. 사용검사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서류. 앞서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대수선형 리모델 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15년. 지금 목적이 증축형이라는 말 보게 되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지나야 되죠. 그리고 조합원 명부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조합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주택조합은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 시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충우는 결혼 발생한 범위라야 한다. 좀 응용한 문제인데 1번 틀립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에서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 지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해당 조합원을 교차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2번 맞습니다. 우리 앞서 약속했습니다. 지역 지장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인가 이후에 교체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뭐 가능하다? 추가 모집 중원 가능하다. 그래서 2번에 관한 이야기 넣으면 이것 맞습니다. 언제부터는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설립인가란 말 하나 확인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용금사 신청일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조합은 자격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추가 모집 가능한 시기 또는 변경 인가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 금사 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그리고 4번입니다. 시도시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주택조합의 관할 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지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되어 시도지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중원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된 시기가 양도 증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입주자 선된 시기 양도할 수 있죠. 양수 한자로 중원 지키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9번은 응용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나는 조합 설립과 관련된 요건 이해한다? 아니면 한 장짜리 자주 보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 다 나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임원과 총회와 조합원. 특히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모집에 관한 문제와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항들을 보시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법적 통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조합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시, 군, 구청장에 인가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설립 인가 이후 또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한다고 하면 인가 신고라고 하는 이중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과잉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모집하게 되었을 때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한다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다만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이미 공동체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집할 필요 없고 지역 직장택 조합에만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받게 되면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걔를 뭐라 한다? 조합원 지위라 하고 지역 직장택 조합은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신규 가입하게 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얘는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주택건설공사 비용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조합은 내가 살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 권리라 표현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권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하는데 그 법이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권리 가진 자의 뭐 어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권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것이지 만약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안 낸 상태 그때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표현하고 조합설립 인가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까지를 뭐라 한다? 조합원 지위라 표현하는데 내가 청약통장 가지고 있다면 그 청약통장 있는 상태가 조합원 지위이고요. 당첨되어서 사업체와 주택공급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 표현한다?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저 입주자 지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직장택조합은 아무 희생 없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 이후 교체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가능하고 결혼 발생 시에 충원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특별히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하며 추가 모집하는 때 다 주택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가 추가 모집 대상자인데 그 무주택 여부는 언제 기준을 판단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조합은 작용 요건 물어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고 추가 모집 변경 인가 신청 물어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여기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속한 조합택 건설 사업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얘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업무 대응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주택조합이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이것 사익창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민간이 사익창출하기 위한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만. 그래서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 등록사업자, 중개업자에게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에 맡기는 것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이해하는 것이 등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택지는 조합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공공택지를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유리하거든요.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이 공공택지를 비싸게 사들이게 된다면 조합원에게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택지 사용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대응은 누구에게만? 민간에게만 맡길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민간입니다. 개발법 물어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 같은 말을 쓰는데 법이 어디냐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범위까지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절차, 구성, 업무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살피시고 그걸 토대로 해 나가실 때 올해 시험 나올 것도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11번은 지키십니다. 11번은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4번 잠깐 봐주십시오. 4번 눈에 있는지 봐주십시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323페이지에 10번에 4번 10번에 4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으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번 지키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12번 안 합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12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3번 보시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선고유예 받아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된 사람 경과된 이것 지났단 이야기거든요. 유예 기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유예 기간 지났다고 하면 이분은 결격 사유를 벗어난 상태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 또는 지난이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시험 가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익혀보신 겁니다. 제3절 사업계획 승인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 몇 개 만들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습니까? 30호 30세대 주택법은 한 장짜리라도 많이 봐주시면 그게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그걸 잘 봐주시는 게 주택법 체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번입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절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한옥 55 이상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원래 단독 대건 35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한옥이란 말 쓰게 되면 얼마부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을 50호로 해놨다면 얘는 규제를 완화시킨 거다?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대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이때는 30이 아니라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4번 지키고 5번입니다.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으로 증가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그것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은 깔끔한 질문은 아니지만 30세대 이상 증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깔끔할 겁니다. 늘어난 세대수가 얼마?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바로 요약집 잠깐 보십니다. 근데 주택법은 하면 점수 잘 나옵니다. 하셔야 됩니다. 242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242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았습니다. 양거리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 추정했습니다. 지구의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2번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미만 추정했습니다. 특광, 시, 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는 1. 국가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 2번만 보고 마십니다. 330만 제곱미터, 330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러면 이곳의 관할관청은 누구이겠습니까? 장관이 지정한 장소는 장관이 관할관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단독택 얼마? 50호. 한조 밑에 한옥의 교, 죄송합니다. 단독택 30호. 그리고 한옥의 교는 얼마? 50호. 그리고 2. 공동택의 교는 30세대. 세대 증가형 리모델 사업의 교는 얼마? 30세대. 갑원만 보십니다. 세대 추정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인 단정리입 단정 다세대은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찾으셨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대상은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만 제곱미터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여기 대지 조성 사업은 현재 대지이겠습니까? 앞으로 대지 만드는 것입니까? 대지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 형질 변경이죠. 그래서 내가 농지나 임야를 소유권을 확보하고 얘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서 35,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인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한옥입니다. 한옥 만들고자 한다면 몇 호부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옥을 40호 만들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한옥을 제외한 단독택을 40호 만들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축허가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넓은 주택단지 확보하고 단지 안에 어린 놀이터 등의 복리시설과 주차장이나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공간을 그걸 필요하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요. 반면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만들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빌라 보신 적 있습니까? 빌라. 4층짜리 다세대주택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관리사무소 없지 않습니까? 달랑 주차장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것이 건축 허가 받고 만드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다양한 부대 복리설의 공간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디가 땅을 넓게 확보해야 된다? 건축 허가이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옥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풀어준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게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고자 할 때 세대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얼마부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형주택도 있었습니다. 저 원룸주택이 세대 주거자 면적이 3.5m이고 진입도의 폭이 6m 이상이면 몇 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원룸주택은 30.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의 경우에만 얼마?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해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토대로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것은 지금 1번 문제에 2번 한옥은 얼마부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3번 세대 주거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단정 연립주택을 몇 세대? 5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진입도의 폭이 6m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3번 이해되시겠습니까? 3번 왜 30세대... 325페이지에 1번 문제 3번 지문 30이 아니라 뭐 들어가야 된다? 50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 좀 깔끔하지 않지만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 나오게 되면 단정연립 또는 단정 다세대택으로서 세대 주거자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는 50세대 이상 건설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30이 아니라 이때는 얼마? 50.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